위치가 제일 좋은 오늘의 물건은 16평을 허가를 내가지고, 근데 숲이 너무 좋아요. 숲길이. 이게 원래 이제 산책로가 아니고 약초꾼들이 다니던, 약초캐러 다니던 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산골전의 대기학입니다. 오늘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현장 입구라고 써져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00만 평이 레저타운이 들어온다는 동네거든요. 정 마주보고 있는 저쪽에 전원주택이자 한 서너 개 들어있죠? 저기를 들어갈 거예요. 농막형 주택으로 준공 뛰면서 대지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저 마을을 들어갈 거거든요. 오크밸리라든지 벨라스톤, 옥스필드, 벨라 45, 그런 또 가까이 있는 풍선 천주교 성지, 그런 가까운 유적지들이 굉장히, 유적지하고 레저타운이 많거든요. 양평 경계에서 한 2km 떨어진 현장이니까 수도권에 진입하기 가장 가까운 강원도죠. 아주 귀한 물건이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천주교 풍수원 성당입니다. 문화관광지로 지정이 됐어요. 1802년 생겨난 성당이에요. 천주교 성지죠. 유서 깊은 성당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 소개해봅니다. 여긴 동원선밸리입니다. 오늘 현장 옆에 이런 좋은 리조트가 있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은 되겠죠? 오크밸리입니다. 오크밸리는 우리나라 최고 명품 리조트죠?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오크밸리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쁜 전원주택들이 한 채, 두 채씩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세 채가 있고요. 여기서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둘레길을 공사하고 있어요. 둘레길 공사를 하고 있어야지 굉장히 좋고요. 여기가 우리 단지로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에 드림 마운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착공 단계에 들어서 있으니까 경관은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이 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전원주택이 아니에요. 준공을 떼기 위해서 농막형 주택을 갖다 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점은 이게 대지하고 도로지구 포함해서 209평이고 또 임야도 있어가지고, 임야는 뻔했으니까 임야는 없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주차장 라인이고요. 여기는 텃밭을 쓰거나 정원을 쓰셔도 되고요. 일반 예사 전원주택들은 보통 이쁘게 꾸며놓고 하잖아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저 안에는 농막형 주택이고요. 데크까지 포함해서 16평이죠. 일단 주변부터 보고 그리고 다시 이 건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까이에 이런 산책로가 있다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잖아요. 낙엽성 숲에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죠. 내 집 바로 옆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이 집, 이 땅은 오늘의 주택에 포함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이렇게 즐길 거리가 있고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여기를 바로 넘어가면 동원선밸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개발이 가능한 무궁한 발전이 있는 그런 부지에 그냥 와서 주말주택으로 쉬었다 가고 가볍게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저 앞에 있는 부지 있죠? 저게. 저 앞에 있는 계곡 전체가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의 드림 마운틴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마을이 있잖아요. 여기서 불과 한 3-400m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평당 100만 원까지 호가를 한답니다. 물론 개발지에 대한 기대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가격이 호가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모여 사는 것보다는 한적한데 한 3-400m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주택의 모습은 대충 이렇습니다. 주택으로 하기보다는 농막이라고, 농막인데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 데크까지 포함해서 16평이에요. 16평으로 허가가 났거든요. 자, 이 데크도 여기에도 방을 하나, 내가 만약 방이 부족하다면 방을 하나 더 드릴 수도 있어요. 방 하나 드리는데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자, 여기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게 경관이 훌륭하고요. 이 공간이 지금 굉장히 넓잖아요. 충분히 만들면 방 하나, 거실 하나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농막이 좀 특이한 농막이에요. 자, 여기 농막 안에 들어왔습니다. 편백나무 향이 굉장히 좋으네요. 농막에다가 편백을 썼고요. 여기에 민속장판을 썼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기 판넬을 안 깔았다는 말이거든요. 전기 판넬이 아니고 보일러입니다. 전자파가 많이 나오니까 일부러 전기 판넬 안 쓰고 이게 전기 보일러예요. 사람한테 몸에 좋은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서 한국 원자력 협회에서 시험 성적서까지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기능성 도료에서 음이온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또 이쪽에도 시험 성적서 역시 일반이고, 여기는 방사열이, 방사열을 체크하는 거네요. 0.919 방사 에너지가 3.70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네요. 농막이 아마 시험 성적서까지 붙은 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나무는 전부 편백이고요. 좋은 점은,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 찜질방으로 돼서 황토로 마감이 돼 있어요. 이 벽체까지 한 1m 위에까지 벽체에도 보일러가 시설이 돼 있어요.
특수한 농막이죠. 이제 주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때 원래 이게 농막으로 허가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암막 커튼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가 7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좀 좋은 거죠. 여기 화장실, 미니 화장실 하나 있고, 미니 주방 하나 있고,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농막이 보통 보면 농막이 벽체가 굉장히 얕잖아요. 그래서 단열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벽체 두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한 250T, 한 300T 가까이 되죠? 벽체 규정도 일반에 200T라고, 일반 주택도 200T인데 요거는 굉장히 단열이 잘 된 거죠. 자, 이 물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지하고 도로집은 포함해 가지고 694제곱미터, 209평이고요. 임야가 보너스예요. 임야는 경사가 좀 세다고 봐야 돼요. 그냥 옆에 있는 거니까 끼워준다고 생각하시고 임야는 생각하지 마세요. 1552제곱미터, 469평이에요. 물론 이것도 산야초 같은 거 심어놓은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합이 679평이거든요. 2246제곱미터, 679평이에요. 이 가격은 1억 2500입니다. 이거는 영구주택으로 되니까 수정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써도 되고, 자, 실속형으로 나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에 편하고 내가 조용히 쉬었다 가고 즐길 수 있는 콘도 하나, 주변에 오크밸리도 있고 동원선밸리, 옥스필드, 벨라스톤, 벨라45, 또 저 앞에 드림 마운틴, 여러 가지 레저타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고, 수도권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양평 경계에서 이건 한 2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동양평 IC에서 한 15분 정도 들어오는 곳입니다. 교통 편리하고 가격 저렴한 이 물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시대기 하겠습니다.